뭘 쳐다봐요? 보지도 못합니까? 뭘 합니까 지금?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보지도 못합니까? 보세요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계속 보기만 할 거예요? 말을 안 하고? 네. 말하지 마세요. 자 오늘 오늘 곽규택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발언권을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사 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퇴장시키겠습니다. 국회 직원, 법사위 직원들 한 분 나오세요. 곽규택 의원이 계속 쟤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5분간 계속 째려보는지 안 째려보는지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에는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저 곽규태 의원하고는 왜 저런 공방이 있었던 겁니까? 원래 저분이 이렇게 말이 많아요. 네. 그리고 또 그날은 유단히 째려보긴 하더라고요. 유상범 간사 옆에 앉았기 때문에 네. 위원장서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네. 다 들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원래 이제 제가 전통을 하나 세운 것은 법사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 그래서 제가 1, 2분 전에 가서 항상 앉아 있어요. 네. 딱 시작이 되면 정각이 딱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건 정착이 되고 다른 상임위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 하나는 이제 정착이 돼가는 것 같은데. 끼어들기 하는 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너무 많이 끼어들어. 항상 그래 왔는데. 네, 예. 항상 그래 와서 그거를 제가 좀 질서를 바로잡고 싶고 국회 상임위 회의 때 전통을 좀 세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발언권을 줘야 발언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네. 저런 식의 그 쪼글쪼글 한다든가 예. 또는 막 짜려 본다든가 어쨌든 의사와 145조 2항에 의해서 위원장의 질서 유지권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걸 저런 식으로 행사해 본 위원장이 그동안 없었는데. 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그때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발언권을 중지를 했어요. 예. 그런데 또 딱 하잖아요. 발언을 못 하고 있으면. 딱 하잖아요. 그래서 발언이 뚝 끝나고 저분이 좀 앞 순서였거든요. 사실 예. 한 바퀴 돌았어요. 예. 저분 발언 순서가 됐길래. 유상범 간사를 제가 잠깐 위원장석을 오라고 해서 발언 중지권을 해제하고 다시 발언권을 줄 테니 네. 이제 고분고분 발언을 네. 해라. 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네. 발언권을 줬는데 네. 또 뭐라 뭐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즉시 다시 발언권을 중지했어요. 발언권을 중지하는 것도 해제하는 것도 위원장의 권한인데 다시 중지한다. 그래서 다시 중지를 시켰어요. 기강을 세우시는 와중이구나 네. 지금 한마디로. 그래서 다시 이제 유상범 간사한테 네. 아니 고분고분 했으면 그냥 줄 텐데 그래서 다시 줄 테니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다. 그냥 군소리 없이 질의해라. 그게 다시 또 줬더니 군소리 없이 그냥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질서가 잡혀가는 중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위원장의 지시를 안 따르면 퇴장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직 퇴장된 의원은 없는데 네. 의원님은 그렇게 하실 생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오면 그래서 또 모든 게 또 순리대로 무리가 없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장경태 의원한테 계속 떠들으면 장경태를 퇴장 1호로 하고 국민의힘을 세 명을 물고 나가는 걸로 하겠다. 아, 장경태 의원한테 미리 경고했어요? 예. 그러시고 자꾸 튀어나오면 미리 경고할 수 있도록 해라. 자, 이거 거울 이거 뭡니까 거울 사진.